근데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만 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much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없는 명사만 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많은 돈. 자, 아직 얼라고 설명 안 했어. many하고 much 설명했어.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가 와야 되고 반드시 복수형이 되어야만 한다. 왜? many는 개수가 많은 이란 뜻이기 때문에. much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없는 명사가 온다. 왜? 양이 많은 이란 뜻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럼 많은 돈은 뭘까? much money, 많은 책은 many books. 복수형이라 했죠. 그럼 많은 사람들, many people, 많은 시간, much time. 근데 many times란 뜻 단어 표현도 있어. many times. many times는 무슨 뜻일까? time이 시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번 횟수란 뜻도 있다. time이 시간이라는 뜻일 땐 셀 수 없지만 번 횟수라 뜻일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셀 수 있잖아. 그러면 many times의 뜻은 뭐겠다? 여러 번. 알겠습니까? 많은 시간? much time. 여러 번? many times. 자, 그런데 a lot of는 many가 올 자리에도 써도 되고 much가 올 자리에 써도 된단 말이야. 그 말은 나는 many가 될 때도 있고 much가 될 때도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a lot of talent를 할 때 a lot of는 many로 바꿔 쓸 수 있을까? much로 바꿔 쓸 수 있을까? 저 much로 당연히 바꿔 쓸 수 있고 뭘 보고 talent를 talent가 무슨 뜻이에요? 재능이란 뜻이고 셀 수가 없죠. 그러니까 he doesn't have much talent. 이해됩니까? 학교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느냐, 여기다 이렇게 밑줄 꺼놔요. a lot of에다가 그래놓고 얘 대신 쓸 수 있는 걸 고르세요. 1번 very, 2번 so, 3번 many, 4번 much, 5번 really. 당연히 뭐다? much. 많은 이란 뜻으로 쓰였으니까. 오케이. a lot of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됐습니까? 보통 5번까지 설명한다고 그랬죠. a lot of는 한 4번만 설명하면 알더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respect. respect가 두 가지 뜻이 있죠. respect가 뭔 뜻이 쓴가요? 존경, 존경하다. 여기서는 뭘까? and show respect to others. 존경하다예요, 존경이에요? shows가 있는데? 조금 얘는 뜻은 당연히 뭐? 존경이고. 됐습니까? 존경하다가 될 수가 없죠. 하다시 자리는 뺏겼잖아. 됐습니까? 무엇을 쇼즈한다? 리스펙트를 쇼즈한다. 존경심을 보여준다. 그니까. 그 다음에, some entertainers don't seem so nice. But, 유재석 is different. 오케이. 그래서, seem so nice. seem, so nice가 뭔 뜻이죠? so nice의 뜻이 매우 괜찮은, 매우 좋은이죠? 매우 착한, 뭐 이런 거겠죠? 무슨 시죠? 어떤 시죠? 그쵸? 그럼 seem 뒤에 무슨 시? 심 어떤 하면 무슨 뜻인가요? Some entertainers don't seem so nice. 심 어떤? 어때? 보인다. 됐습니까? 그러면 심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죠? 애로 시작하는 행복해 보이다. Look happy. 심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Look 어떤? 해도 되죠. 됐습니까? They don't look so nice. They don't seem so nice. 같은 뜻이라고요. 됐습니까? 정리하자면 어때 보이다 할 때 look 어떤 또는 seem 어떤 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ifferent 반대말이고 좀 the same이겠죠. be more and sincere. sincere의 뜻이 뭐든가요? 진실된.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 정말 맛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 저 새끼 저것도 거짓말 친다. 이게 아니고 유세석이 말하면 진짜 맛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모르겠지만 됐습니까? sincere의 뜻이 진실된인데 진실된이란 단어의 느낌이 뭐냐? 진심만을 늘 얘기하는 걸 sincere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istener가 뭐예요? listener 듣는 사람이죠. 그럼 반대말은 speaker겠죠. 말하는 사람 speaker, 듣는 사람
listener. 그러니까 그 다음에 consider가 뭔가요? consider 고려하다 맞습니까? 조선하다 고려하다 그거 아니죠. 미안합니다. 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think deeply죠. think deeply, 깊게 생각하다 consider. 그 다음에 opinion이 뭔가요? 응? 응? opinion이 뭔가요? 응? On TV, he always considers the feelings and opinions of others. Feelings and opinions. Opinion이 뭐예요? 의견이죠, 의견. 그렇습니까? 나의 의견. My opinion. 내 의견으로는 in my opinion.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I think this point is making one of the best comedians and MCs in Korea. 그래서 okay. My favorite entertainer는 테이너인데 어느 나라에 있는? In Korea에 있는. 좀 안만 길어봤자 유재석 나왔으니까 He is 유재석. 그러니까 그는 유재석이야. My favorite entertainer in Korea. 한국에 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엔터테이너는 유재석이다. Okay.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이유를 얘기해야 되겠죠. 이제부터. 됐습니까? 오케이, 이유는? 그렇죠? 여기에 있죠, 좋아하는 이유 여기 들어있죠? 됐습니까? 자, he's not very handsome and he doesn't have a lot of talent. 유재석의 장점이야, 단점이야? 그렇죠, 단점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 bad point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bad point는 뭐다? he's not very handsome and he doesn't have much talent. 가 어떻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았고 뭐도 없다 재능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무명인 시절이 길었죠. So 그렇다면 why do I like him? why do I like 유재석? 도대체 왜 좋아하는 걸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왜 좋아하는지 묻고 지가 답하고 있죠. 좋아하는 이유 뭐? because he always smiles and he always shows respect to others. 항상 뭐 하고 항상 미소를 지으며 항상 뭐 한대요? 보여주죠. What? Respect to others. 됐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 Respect to others. 됐습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좋아한대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유재석 말고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는 어떻지만 Some entertainers don't look so nice. 그렇게 착해 보이지 않지만 but 유재석 is different. 유재석 is different를 다른 표현을 하면 유재석 seems so nice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바꾸면 뭐 some entertainers don't seem so nice but 유재석 seems so nice. 그렇습니까? 매우 착해 보인다. 다르다 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뭘 보고 다르다고 얘기하는지 이 말에 근거를 대고 있죠. 그렇습니까? 왜 다르다고 얘기하는가? 첫 번째 다르다고 얘기하는 이유 첫 번째 뭐? He is very warm and sincere. 마음이 warm하고 또 말하는 게 어때 보인다? sincere해 본다. 그렇습니까? 두 번째 뭐? He is a good listener too. 자기가 뭐 하기보다는 말하기보다는 뭘 잘한다? 잘 들어준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좀 웜한 점, 신시어한 점, 굿 리스너인 점이 어떻게 보이게 만드는 거야? seem so nice해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뭘 보여주는 거야? respect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 대해 존중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야. on TV, 어디에서? TV에서 he always considers. 누가 늘 뭐 한대요? 고려해준단 말이죠. 그렇죠? 배려해준다 하면 되겠죠. he always considers. 그럼 늘 배려합니다. He always considers 뭐의 뭐를 더 feelings and opinions of others 다른 이들의 감정과 의견을 어떤 기분일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항상 뭐한다? consider 해준다 맞습니까? I think 다음에 뭐가 생겼겠죠? 그렇죠? I think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표현 그렇습니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때 뭐한다? I think this point to make him 자 여기에 사용된 구조는 make A B죠 맞습니다. make A B make A B make A B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make AB는 무슨 뜻이에요? 디즈포인트 메이킹 원 오브 더 베스트 코미디언스 앤 MC's 인 코리아. 그래서 여기 사용된 make AB의 뜻은 A를 B로 만들어준다. 됐습니까? 오케이. A를 B로 만들어준다. make A, B.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se points. 좀 이따가 these points가 뭐 되지 맞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these points. 해석은 이러한 점들이죠. 됐습니까? 이러한 점들이 make 해줍니다. 유재석을 뭐로 만들어준다? one of the best comedians and MC's in Korea.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코미디언과 MC들 중 한 명으로 만들어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조금만 I think 다음에 생각된 말이 뭐죠? I think 되시겠죠. 그렇죠? 나는 생각한다. 이러한 점들이 그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 뭐 하는데 건 만드는 데시죠. 독립만세 부르고 있던 문장을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른데? What do you think about 유재석?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유재석에 대한 의견을 묻는 표현 뭐? What do you think about 유재석? 하면 되겠죠?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movie? 됐습니까? 이 영화 어떻게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movie? 너 이 책 어떻게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book? 됐습니까? I think that these points make him one of the. 오케이, 그래서 these points 이러한 점들이 그를 가장 훌륭한 코미디언이자 MC들 중 한 명으로 만들어준다 했는데 이러한 점들 뭐? He's a very woman sincere 한 점. 또 그가 어떻다는 점? He's a good listener라는 점. 그가 항상 뭐 한다는 점? The feelings and opinions of others를 뭐 해준다는 점? Consider 해준다는 점. 이러한 뭐 여기 나오면 한 세네 가지 좀 되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점이 그러한 점, 그러한 점들이 어떤 점 말고 핸섬한 거 말고 또 뭐 재능이 많다는 점 말고 그러니까 warm, sincere, good listener, consider the feelings and opinions of others 해주는 이러한 점들이 make him one of the best comedians and MCs in Korea.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중요한 거 하나. one of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에 무슨 형이 와야 되겠더라? 무슨 형? 복수형. 왜? one of 복수형은 뭐뭐 들 중 하나니까. 학교 시험 문제에 이런 거 나옵니다. one of the best comedian and MC in Korea 이런 거 만약 틀렸나 보고 틀렸어요. 알겠습니다. one of는 누구 들 중 하나란 얘기잖아. 그럼 여기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 뭐뭐 들이 와야지. 단수형이 오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many 뒤에 뭐가 오듯이 many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오듯이 one of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만 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뭐 일단 뭐 채점은 다 봤. 근데 한 명은 보니까 두 번이나 보냈던데? 누가 두 번? 수민이? 아 수민이 두 번 보냈구나. 왜 두 번 보냈어요? 했는지 까먹고 두 번 보낸 건가요? 두 번 보냈지. 네. 나 또 봤더니 또 있어서 또 한 거야? 한 번 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또 해도 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많은이 보이는 많은 화면에 많은이 보이는 많은이 뭐였더라? A lot of 재능이 보이죠. 재능. talent, 존중하다, 존경, respect, 뭐뭐인 듯 보이다, same. 유재석을 좋아하는 이유로 언급되지 않는 거, 항상 웃는 모습이 좋아하는 이유랍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맨날, 이거 어딨니입니다, 이거. 항상 웃는 모습은 여기 나오죠. 됐습니까? 그가 항상 뭐 하기 때문에 읽어볼까요? He, because he always smiles.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 and he always
shows respect to others. 그렇게 생각했다면 he always shows가 생각했습니다. He always smiles and he always shows. 항상 웃고 항상 보여준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마음이 나와 있는 문장고 he is very warm and sincere.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성실한 태도가 sincere에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빠져 있는 건 he is a good listener too. 그건 안 나와있죠. 그 다음에 다재다능한 건 어떤 이유랑 똑같이 좋아하는 이유가 아니라 he is not very 강다니엘처럼 handsome. 그렇습니까? He is not very handsome and he doesn't have a lot of talent. 그렇습니까? 재능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니죠. 잘생긴 것도 아니고요. 오케이.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2 나와 있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목요일 지나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서 보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어장, 여러분들 단어장에다가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단어장은 단어장으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장에다가 뭐 학교 영어 숙제 막 하고 이러면 안 돼. 단어장은 단어장으로만 쓰는 겁니다. 전용 단어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리더스뱅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시험 쳐봤는데 쉬웠나요? 그만했어요? 괜찮았어요? 오케이. 자, 6 이제 시작할 차례죠. 그래서 6 카테고리는 animal, 타이틀은 elephant versus humans. 뭐라고요? versus. 됐습니다. 누구 대 누구 할 때 쓰는 거죠. 대결시킬 때. 뭐라고 읽는다고? versus. elephant versus humans. elephant blank. They live for a long time for 50 or 60 years. 오케이. 여기는 이렇게 for를 써두는 게 좋습니다. 좀 이따 설명할 게 있기 때문에. They live for a long time, for 50 or 60 years. They have good memories. In fact, they even remember what happened 20 years ago. In addition, they never forget great sadness or great happiness. When a mother elephant dies, her daughters are sad for many months. They stay with their dead mother. Then, they carry one of her bones. 아이고, 이것도 해야 되겠네, 그치? 이것도 할 말이 있지, 이 부분도? 어머머, 어머머. 방금 얘기했던 그 얘기죠. They run of bones away with them. Elephants blank. But they are also very different. They live in families of females. An elephant family only has daughters, mothers, and grandmothers. The young sons stay with their mothers for a short time. Then they must leave. The females send them away. 그러면 여기 궁금한 점들. 첫 번째 궁금한 건. For a long time, for 50 or 60 years 인데요. 일단 for a long time의 뜻은 뭐예요? 오랫동안, 오랫동안. 궁금한 점은 뭐냐? For a long time, for 50 or 60 years 까지는 이 부분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 영어로 For a long time, for 50 or 60 years 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래? For a long time, for 50 or 60 years 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 그러면 얘를 뭐로 만들어서 앞으로 15년 시험 던진 다음에 Do they live? 라고 물어야 되겠니? 뭐뭐 Do they live? 라고 물었더니 They live for a long time, 50 or 60 years. 자, 그 다음에 제가 수업할 내용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직 뭐 별로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요 세 가지 표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3일 동안.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 겨울 동안. 세 번째, 내가 자는 동안. 어디서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쵸? 3일 동안이 뭐였더라? For 3 days. 그 다음에 지난 겨울 동안은 뭐였더라? During last winter였죠? 그렇습니까? During last winter, 지난 겨울 동안. 그 다음에 내가 자는 동안은 뭐였더라?
while I sleep 였죠. 그니까, 오케이. 다음번에 물어보면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니까 여기에 동화는 for가 나타나고, 여기에 동화는 during, 여기에 동화는 while이고, 우리말은 다 동화인데, 왜 다른 걸 쓰느냐? for를 쓰는 경우, for를 쓰는 경우, for 숫자, 시간 단위. 됐습니까? 토르 뒤에는 숫자를 나타내는 말과 그다음에 시간 단위가 온다. 그럼 하루 동안은 무엇을 하루 동안? For a day 겠죠. For a day. 하루 동안? For a day. For 2 days. For 3 days. 10년 동안? For 10 years. For many months. 아마 여러 달 동안이겠죠. 그럼 during 뒤에는 아마 길어봤자 물어보고 쓸 수 있죠. 지난 주 한번 물어봤죠? 이시 됐습니까? during을 쓰는 경우는 뭐? during it. during 어떤 것. 어떤 것 동안 할 때 뭐 쓴다? during을 씁니다. during 어떤 것. 어떤 것 동안. 됐습니까? during that summer. 지난 여름 동안. during last winter. 그 다음 why를 쓰는 경우는 어떤, 어떨 때? 뒤에 뭐가 올 때? I sleep을 못 드세요. 난 잔다죠. Why를 쓰는 경우는 누가 뭐뭐 한다를 다짜 빼버리고 누가 뭐뭐 하는 동안. 됐습니까? 내가 자는 동안 Why I sleep. 됐습니까? 그러면 방금 수업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렸습니다. For a day, for a day. 둘 중에 하나는 어느게 틀렸죠? 위에 게 틀렸나요? 밑에 게 틀렸나요? 밑에 게 틀렸죠. 그쵸? 밑에 거는 왜 today 안만 길어봤자 뭐죠? 응? it이죠? 그쵸? 그럼 for the day가 아니고 뭐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during the day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럼 for a day는 뭐 뜻이에요? for a day는 뭐 뜻이에요? 이게 어가 one하고 같은 뜻이잖아. 그쵸? 그럼 for one day, for a day가 뭔 뜻이에요? 하루 동안이죠. 그럼 for the day는 뭔 뜻일까? 아 참, during the day는 뭔 뜻일까? 이 뜻이겠죠. 됐습니까? 그날 하루 동안 during the day, 하루 동안 for a day.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일기 같은 거 쓸 때 이런 표현 쓰겠죠. 그날 하루 동안 난 뭘 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뭐 for a day 같은 경우는 나는 하루라는 기간 동안. 그래서 for a da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During the da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습니까? 네, 눈치 빠른 친구면 아까 내가 물어봤는 거에 대한 대답을 선생님이 해줬다는 사실을 알고 있겠죠. 됐습니까? For a day는 how long에 대한 또는 뭐 how many days에 대한 대답이야.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며칠 동안이라고 물을 때 뭐 how many days, 며칠 동안 how many days, 얼마 동안 how long, 얼마나 자주 how often. 됐습니까? 이거 수업한 적 있죠? 됐습니까? 얼마나 자주 how often,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how many days. 그러면 during the da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when. 아까 얘기했죠. 그렇습니까? 그날 동안 언제 그런 일이 생겼니? during the day. 그날 동안 그런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세뇌, 여러분들 세뇌될 때까지 물어볼 거야. 갑자기 수업하다가 3일 동안 막 이럴 거야. 그렇습니까? 지난 방학 동안 막 이런 거 볼 거야. During last vacation 튀어나와야죠. 됐습니까? 10년 동안 for 10 days 이렇게 튀어나와야죠. 됐습니까? 네가 달리는 동안 while you run 이렇게 나와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n fact는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in fact 뜻이 뭐예요? 사실은이죠. 궁금한 점은 A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뭔지 전에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네, remember what happened.
remember는 네? 리멤버는 반대말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리멤버의 반대말이 무엇이니? 20 years ago가 뭔지? 20 years ago. 20 years ago가 뭔 뜻이죠? 20년 전에죠. 됐습니까? 20년 전에 20 years ago. 됐습니까? 몰랐다 말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in addition이 뭔 뜻이에요? In addition. In addition. 게다가죠, 게다가. 아직 단어 60 돌이켰죠. addition. 빡시게 가야 되겠네, 그치? in addition, 같은 말. A로 시작하는 같은 말. 그리고 같은 말 하나 쳐다보고 그 다음에 예문 하나 in addition에 들어가는 예문 한 가지 그 다음에 they never forget great sadness, great happiness. forget은 반대말이 뭔지 궁금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sadness는 sadness의 뜻이 뭐예요? 슬 끝까지 좀 가자. 슬픔이죠. 그럼 무슨 시예요? 그렇죠. 이름 시죠. 명사죠. 그러면 나는 형용사형도 궁금하고요. 부사형도 궁금합니다. 어떤도 궁금하고 어찌도 궁금하대요. 그 다음에 왜이 자리에 그 다음 질문은 왜이 자리에 꼭 명사형을 써야 하는 이유? sadness는 명사인데 이 명사 슬픔이라는 명사인데 어떤 시 형태는 무엇이고 어찌 시 형태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자리에 형용사형이나 부사형이 아니고 꼭 명사형을 써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They never forget great sadness or great happiness. 그럼 happiness에서 궁금한 게 뭐겠어요? happiness의 뜻이 뭐예요? 행복이죠. 풍사는 명사죠. 그렇죠? 그러면 형용사형이 무엇이고 부사형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마찬가지 이 자리에 명사형을 사용해야 하는 이 자리에 happy 있으면 틀렸대. 왜 happy 있으면 틀리는 거지? 굳이 happiness? 길이도 길고 귀찮은데 나는 happy 쓸 거야 이러면 틀렸대. 그다음에 when a mother elephant dies, when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겠어요? 1번 뜻인지 2번 뜻인지죠? 1번 뜻뭐 언제? 2번 뜻뭐뭐뭐할때 언제인지 뭐뭐 할 때인지. 참고로 학교 선생님들 용어로 얘기하면 언제란 뜻으로 when이 언제란 뜻으로 쓰였을 때는 의문 부사래요. 그다음에 반대로 when이 뭐뭐 할 때라고 쓰일 때는 시간의 접속사래요. 여기 다실 거고요. 여기는 뭔 뜻이냐? 그다음에 die 품사가 뭐죠? 뜻이 뭐죠? 죽다. 그럼 당연히 무슨 시? 하다시. 선생님들 동사라고 얘기하죠. 내가 궁금한 건 얘의 형용사형. 그 다음에 명사형. 어떤 시 형태와 이름 시 형태. 다이의 어떤 시 형태와 그 다음에 이름 시 형태가 궁금하대요. 명사형과 형용사형과 명사형이. 다이가 죽다인데 죽음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지 찾아오란 얘기죠. 어떤 죽음, 무엇 죽음. 그다음에 her daughters are sad for many months. For many months가 뭔 뜻이에요? 여러 달 동안이죠. 그렇죠. For many month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맞습니까? For many months란 대답을 듣고 싶어. My daughter has said for many months. They stay with their dead mother. Dead. Dead가 무슨 뜻이에요? Dead mother가 뭔 뜻이에요? Dead mother.
백머너를 남은 뜻이에요. 죽은 언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데드는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떤 시죠? 됐습니까? 그럼 내가 궁금한 건 뭐? 예의 동사형과 명사형이 궁금하겠죠. 됐습니까? 막 말하고 싶죠? 됐습니까? They stay with their dead mother. Then they carry one of her. 뭐 다시 보여줄 필요 있나? 동사형과 명사형 공부를 했습니다. 하다가 뭐고 무엇이 뭐냐? 얘는 어떤 일인데? 그다음에 then they carry one of her bones away with them. 오케이. 아이고 여기 데이를 빼먹었구나. They carry one of her bones away with them. 일단 den에 대해서 궁금한 거, den은 몇 가지 뜻이 있다, 세 가지 뜻을 가르쳐줬습니다. 이거 말고 더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뜻. den의 첫 번째 뜻은 뭐? 그런 다음, 됐습니까? 그런 다음일 땐 영어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fter that이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den이 무슨 뜻도 있었더라? 만약 그렇다면 이란 뜻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이란 뜻일 때는 용어로 뭘까요? if so죠. 만약 그렇다면. 그 다음에 then이 그때 란 뜻도 있죠. 그 당시에 과거의 어떤 시점에 그때는 용어로 뭐? at that time죠. then의 뜻은 그런 다음. 만약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런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뭔 뜻인지가 궁금하겠죠. 맨날 하던 거. 여기에 있는 데는 if so니 at that time이니 after that이니 뭐로 바꿔 쓸 수 있니? 그런 다음에니 만약 그렇다면이니 아니면 그 당시에란 뜻이니? 그럼 연습. I was sad then. 이거 뭔 뜻이에요? 나는 그때 슬펐다. 그쵸. 그럼 이거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거 뭐? 무슨 문장 만들기? 틀린 문장 만들기. 그쵸? 왜 I am sad 되는 왜 안 돼요? I am sad는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되는 언제 얘기하는 거야? 과거.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뜻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여기서 뭔 뜻인지. 그 다음에 they carry one of our bones. 자 여기 they는 뭐 대신 왔니가 궁금한거죠. 그렇죠? Who carries one of our bones away with them. they가 뭐 대신 대명사 찾기죠. 대명사 주인 찾아주기. they는 누구 대신 왔니. 그 다음에 one of our bones는 one of our bones는 궁금한 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her는 누구 대신 왔니. One of her bones 할 때 her는 누구 대신 왔니? 뭐 우리말로 대답해도 좋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실력이 쌓이면 영어로도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one of 아니고 참 내가 궁금한 건 왜 bones를 꼭 써야 되는지. 왜 bone이 아니고 왜 one of her bone이 아니고 one of her bones를 왜 꼭 해야 되냐? one of her bones면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너 왜 one of her bones 썼어? one of her bones지? 이러면서 딱 때릴 거 아니야. 선생님이 딱 밤을 왜 때리는지 됐습니까? 새끼 나쁜 새끼라서 때리는 건지 아니 뭐 이유가 있는지 뭘 가르쳐줬는데도 몰라서 내가 맞는 건지 됐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one of her bones 할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친구가 one of her bone 딱 선생님이 딱 때릴 거 아니야. 그쵸? 그쵸? 얘가 막 집에 같이 집에 가면서 아씨 막 내용 막 할 거 아니야. 니들이 야 니가 맞을 말 했어 설명해 주면 되잖아. 그치? 됐습니까? 그 다음 그래서 I love when they are also very different. different는 뭐가 궁금하겠어요? 이제 반대말은 안 궁금합니다. 다 알기 때문에. Okay, different 뜻이 뭐죠? 다른 무슨 시죠? 어떤 시죠? 그렇죠? 그러면 궁금한 거 첫 번째는 다르게
어찌시 형태, 부사 형태, different의 부사형은 뭐니? 그 다음에 명사형은 무엇이니? different는 형용사인데 부사형과 명사형이 무엇이니? 부사형은 쉽습니다. 어떤 시에 어떻게 하면 어찌시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하지만 명사형은 사실 좀 찾아봐야 될 겁니다. 차이, 뭐 차이점, 다름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떤 단어가 D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가 뜰 거예요. 얘랑 비슷하게 생겼을 겁니다. 됐습니까? They live in families of females. Female에 대해서 궁금한 건 이 female의 뜻이 뭐예요? 여성, 암컷. 됐습니까? 내가 궁금한 건 바니어가 뭔지 궁금하겠죠. 남성, 수컷이 뭐냐. An elephant family only has daughters, mothers, and grandmothers. The young sons stay with their mothers for a short time. Okay, for a short time 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지. For a short time 의 뜻이 뭐예요? For a short time 의 뜻이 그것도 잠시 동안이죠. 그러니까 For a short time을 이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 그러면 얘를 뭐로 만든 다음에 Do they stay with their mothers라고 묻겠죠. 뭐뭐 Do they stay? 더 영 선수는 안만 길어봤자 되니까 뭐뭐 Do they stay with their mothers? 이렇게 묻면 되겠죠. 뭐뭐 Do the young sons stay with their mothers? 이렇게 물었더니 They stay with their mothers for a short time. 그 다음 Then 뭐가 궁금하겠어요? 그게 궁금하겠죠. 아까 그거 그 다음에 They must leave the females send them away. 자, They는 뭐가 궁금하겠어요? 주소 찾아주기, 주인 찾아주기죠. 그쵸? 데이는 누구 대신 왔느냐? 그다음에 must에 대한 얘기. must leave가 뭔 뜻이 뒤에 것까지 합쳐서 must leave의 뜻은? must leave의 뜻은? 응? must leave의 뜻도 한참 걸려요? leave가 뭐 하다야? 또한 must leave가 뭐예요? must의 뜻 몰라요? 뭐 해야만 한다 아니던가요? 어?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must 대신 쓸 수 있는 게 h로 시작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must 대신에 they must leave, they 뭐뭐뭐 leave. 됐습니까? 그들은 떠나야만 한다라는 표현을 must 말고 다른 걸 써서 떠나야만 한다. 의무 사항을 얘기할 때 must나 또는 지금 얘기하는 걸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the females send them away. 오케이, them은 뭐가 궁금하겠어요? 당연히 주인 찾아주기죠. 그렇습니까? them은 누구 대신 왔냐? send away가 뭐였어? send away. Send away. 멀리 보내는 거죠. Send away. Send them away. 그들을 멀리 보내버린다. 됐습니까? 그 다음. 띄어쓰기가 안 되는 말이야. 부적거리네. 또 잠깐. 이 글에서 과거 시제를 찾아볼 수 있나요? Leave, have, remember. 어? 이 과거 시제에 있긴 있다. 그러면 문장 전체 시제 remember, forget. dies, are sad, stay, stayed 아니네. they carried 아니네, carry.
are also very different. They lived 아니네. They live has had 아니네. 그다음에 they stay 아니네. 그다음에 must leave. 그다음에 sent 아니네. sent네. 왜 글씨가 안 나와? 이글 전체는 무슨 시제로 되어 있나요? 이글 전체는 무슨 시제로 되어 있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죠? 이글 전체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 이유는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글 전체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 건 현재 시제는 어떨 때 쓴다고 그랬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지를 얘기할 때 현재 시제 쓰겠죠? 땡이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I am running. 그렇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학교에서 아마 곧 배우거나 배우고 있을 겁니다. 나는 달린다. I run. 난 달리는 중이다. I am running. 그렇습니까? 현재 시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고 싶을 때 어떤 팩트를 얘기하고 싶을 때라고 했죠. 글 전체가 누구에 대한 팩트입니까? 엘러펀트에 대한 팩트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글의 시제가 거의 다 현재 시제로 쓰여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뭐야? 됐고요. 그다음에 자, grammar to know. 어떤 뭐 알아야 할 문법이라고 했죠. 자, a lot of에 대한 a lot 하고 a lot of를 설명합니다. 자, a lot은 많이, 매우란 뜻을 지니며 주로 동사를 수식한다고 되는데요. a lot은 많이, 매우래요. 무슨 시죠? 얼랏의 뜻은 많이 매우란 뜻이고 그 동사 수식한데 그러면 얼랏은 무슨 시다? 그렇죠. 어떤 시가냐? 얼랏은 뭐다? 부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얼랏에 들어가 있는 문장. Thanks a lot. Thanks a lot. 뭔 뜻이에요? 매우 고맙습니다. 그렇죠. 얼랏이 꾸며주는 건 뭡니까? Thanks. 고맙다. 무슨 식 꾸며줍니까? 하다시를 꾸며주죠? 그러니까 뭐였어요? 읽어볼까요? I practiced speaking English a lot. 누가 뭐 했대요? I got practiced 했대죠. 무엇을? Speaking English 하는 것을. 어떻게? 많이. A lot이 꾸며주는 건 많이 말하는 거예요. 많이 연습했다예요. 그렇죠. Practice를 꾸며주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a lot은 어찌시를, 어찌시니까 어찌시 할 일을 한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a lot of는 무슨 뜻이다? 많은이라는 무슨 시고? 어떤 시고, 셀수 있는 명사의 무슨 형? 복수형. 또는 셀수 없는 명사.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을 꾸며줄 수 있다는 얘기는 얼랏이 무슨 뜻도 갖고 있고, 매니의 뜻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뜻도 갖고 있다? 머치의 뜻도 갖고 있다. 그렇습니까? 매니하고 머치는 써야 할 자리를 구분해야 되지만, 얼랏어부는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he loves the girl a lot. 그가 그 소녀를 사랑한대죠. 어찌 사랑한다? 많이 사랑한다. 매우 사랑한다. loves. 어찌 사랑한다. 어찌시니까 하다시피 그러거든요. I bought a lot of books. 그러면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수 있죠? books 보았으니까 I bought 무슨 books? many books란 말이죠. 하지만 he eats a lot of sugar. a lot of sugar는 무슨 sugar? much sugar. 됐습니까? 셀수 있는 명사의 여기 다 이렇게 끝나봤는데 셀수 있는 명사 무슨 형앞 복수형 앞에 씁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둬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얼랏도 있고 얼랏어부도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얼랏 like us. 여기서 궁금한 건 뭘까? 여기 like가 1번인지 2번인지죠. A lot like us.
다시 말하면 좋아하단지 뭐뭐처럼인지 뭐뭐와 비슷한인지 Are you like your mom? 이 뭔 뜻인지. Are you like your mom? 이 뭔 뜻인지. 그다음에 Do you like your mom? 뭔 뜻인지. Are you like your mom? 뭔 뜻이고 Do you like your mom? 뭔 뜻인지. 'Very smart, love their families, live longer than us. Live longer than us가 뭔 뜻일까요? 뭐 한대요? 산대죠. 어찌 산대요? 더 오래 than us. 누구보다? 우리보다.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오래 산다. Live longer than us. Live longer than us. 그 다음에 외워야 할 수고가 보입니다. 외워야 할 수고 뭐? Be different from. 그렇습니다. 뭐뭐와 다르다. Be different from. 수고는 왜 외워야 된다? 이거 비워놓고 뭐 넣어야 되는지 자꾸 물어보기 때문에. 난 너랑 달라. I am different from you. 그렇습니다. I am different of you도 아니고 I am different for you도 아니고 I am different from you. 그렇습니다. 수고입니다. Be different from.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 be interested in이죠. 그렇죠? 나는 과학에 관심 있어. I am interested in science. Be interested in, be different from. 이런 것도 수거로서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식화할 때 또 해야 되고 둘 다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리고 뭐 둘 다 해당된다. They only have 무슨 members? 코끼리만 해당되고 사람은 아니다. 여기 들어갈 말들 오라. I must leave now. I cannot move here any longer. Any longer가 뭐였더라? Not any longer가 뭐였더라? Not any longer. 또 까먹었죠. 궁금한 거 뭐? Not any longer가 들어가는 예문. Not 하고 블라블라 뭐 들어갑니다. Not 블라블라 any longer 예문. I do not love you any longer. 이거 쓰이죠? I do not longer any longer. I am not a student any longer. 이런 게 있겠죠. I am not a student any longer. I don't love you any longer. Not any longer가 뭔지. I want to remember it. I don't want to know it. 그는 많은 친구를 갖고 있다. 나는 데이비드를 많이 좋아한다. 이런 것들이 그래머 문제로 나왔네. 다음에 이제 레슨이니까 리더스포크 난 문제도 풀어 와야 됩니다. 전번처럼 문제 안 풀어 안 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리더스뱅크는 리뷰 테스트 풀이 수업할 거고요. 오늘 시험 참는 거 중에 그 다음에 조사해오기 방금 했는 거 조사해오기 숙제 English grammar for active students. 18, 19 문제 풀이 해오겠죠? 되게 좋아하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다? 간다. 나는 간다.
I go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나는 앉는다. I sit 하면 되겠죠. 아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무엇을 뭐 한다. 오케이. 그러면 나는 펼친다. I open. I open what? Book. 이렇게 쓰면 틀리죠? I open book 하면 틀리는 이유? Book은 명사인데 이렇게 놔두면 안 되죠? 그렇죠? 뭐 하거나 I open 여기에 답이 될 수 있는 건 이건 답이 아니고 첫 번째 답 I open a book 또 되고 또 뭐 I open the book도 될 거고 또는 I open the books 이런 것도 다 되겠죠. I open a book, I open the book, I open the books 이런 것들이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do you open?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Okay. Sit 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나는 나 뭐라고 묻겠어? What do you do? 라고 묻겠죠. 그렇습니까? 너 뭐 하니? What do you do? 저 앉는데요? I sit.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 What do you do? 뭐하니? I go. 그러니까 이게 통째로 궁금할 때는 hey, 뭐로 바뀐다? do는 모든 무슨 동사의 대장 모든 일반 동사의 대장이니까 대표니까 what do you do? 그렇습니까? I go. What do you do? I sit. 하지만 여기는 open이 궁금한 게 아니고 얘가 궁금하죠. 그래서 what do you open?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누구는 나는 무엇을 그 책을 뭐 한다 읽는데요. 나는 읽는다. I read. I read what? The book. 이건 답이 하나밖에 없죠. I read the book.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read? I read the book.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나는 뭐 한다? 운다. 우는다라는 하다시가 있습니까? 웃다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웃다가 뭐죠? 그렇죠. 그럼 나는 웃는다. I laugh. 안 되겠죠. 만약에 laugh의 뜻이 웃는이었다. 만약에 laugh의 뜻이 웃는이었다. 그럼 나는 웃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I am laugh 해야 되죠. 하지만 laugh의 뜻은 웃는이 아니고 뭐지기 때문에 웃다이기 때문에 I laugh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누구는 너는 무엇을 그 책을 뭐 한다? 덮는다. 너는 덮는다? You close. You close what? The book. 안 되겠죠. 자, 여기 지금까지 맨날 이게 궁금하다 그랬어. 근데 이게 궁금하면 어떻게 해? Who? No. Who is it? Who is it? 누가 그 책을 덮습니까? Who closes the book? 왜 who closes the book이 아니고 왜 who closes the book일까? 오케이. 의문사는 단수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얘 앞만 길어봤자 뭐인 것처럼 형태가 돼 있어 이거. He, she, it이죠 이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알아두세요. 뭐가 뭐일 때는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의문사를 뭐 취급한다? 의문사를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해야 된다. 됐습니까? 누가 그 책을 덮습니까? Who closes the book? 그녀가 그 책을 덮습니다. She closes the book. He closes the book. I close the book. You close the book. They close the book. We close the book.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동안 안 했던 거 여기서 뭐가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두가 나왔습니까? 두나 더즈가 나옵니까? 두나 더즈가 나와. 원래 맨날 이거 궁금하면 뭐였어? 이 속에 숨어있던 뭐가 나오잖아. 그렇죠? 하다시 뒤에 있는 게 궁금할 때는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하지만 뭐가 궁금할 때 이 문장에 무슨 어 주어가 궁금할 땐 뭐가 튀어나올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까? 그냥 누가 덮니? 하면 돼. 그렇습니까?
누가 거기에 강의해 봅시다. 누가 거기에 강의. 그렇죠? 누가 강의? Who goes? 거기에 there. 누가 거기에 갑니까? Who goes there? 이걸 보고 뭐가 뭐인 의문문? 주어가 의문사인 의문문이라 합니다. Who go there 아니에요. 됐습니까? 단수 취급해야 됩니다. 단, 무슨 시제일 때? 과거 시제일 때. 과거 시제일 때만 이런 규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까? 누가 거기에 갔었니야? 누가 갔었니? Who? 언제 일이 궁금해? 현재 일이 궁금해? 미래 일이 궁금해? 과거 일이 궁금해? 과거 일이 궁금하죠? 그럼 동사에 과거형 쓰면 되겠죠? 누가 갔니? Who went there? 하면 되겠죠. 이때는 여기 또 이거 쓰지 마세요. 됐습니까? S나 ES 쓰는 건 무슨 시제일 때? 현재 시제의 규칙이야. 누가 거기에 갔었니? Who went there? 제가 거기에 갔었습니다. I went there.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건 뭐라고 부르면 되지? 그렇죠. Where, 어디에, 너는 갔었니 하면 되겠죠. 이 안에 뭐 있죠? 그렇죠. 너 어디 갔었니? Where did you? 다시 원래 형태? go. 하면 되겠죠. 이때는. 오케이. 다음 것에서 누구는, 너는 무엇을, 뭐 한다? 갖고 있다. 넌 갖고 있다. You have what? The ball. 하면 되겠죠? You have the ball. 그래서, 수민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I have? 안 되겠죠? 내가 뭘 갖고 있지? What do I have? 넌공 갖고 있잖아. You have the ball.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누가 그 공을 갖고 있습니까? 이거죠? 그렇죠? 형빈아, 누가 그 공을 갖고 있니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Who has the ball?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그 공을 갖고 있습니까? Who has the ball? You have the ball. 그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너는 무엇을 그 공을 뭐 한다? 이렇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너는 듭니다. You hold. You hold what? The ball. 그렇죠? You hold the ball.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는데? What do I hold? You hold the ball. 그다음 누구는 너는 무엇을 공을 뭐 한다? 튕긴다. 넌 튕긴다. You bounce. 무엇을? The ball. You bounce the ball.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수민아,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o bounces the ball? 누가 공을 튕기고 있냐? Who bounces the ball? You bounce the ball. 네가 튕기냐, 이 자식아. 바보야. 그러면서 누구는 너는 무엇을 그 공을 뭐 한다? 던진다. 넌 던진다. You throw. 무엇을? The ball. 그렇죠? 그래서 끊어읽기 할때 누가 뭐 한다? 끊어읽기. 그래서 얘를 보고 이제는 뭐라 그런다? 얘를 보고 뭐? 주어. 왜? 이 동작을 누가 하는지 밝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동사. 동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무슨 시제다? 무슨 시제다? 현재 시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사 뒤에 오는 what에 대한 대답. 무엇을 던지니? 공을 던지니?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목적어. 던져지는 목적물. 던져, 이 행동을 당하는 녀석이 누구다? 목적어. 그래서 얘가 궁금하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at do I throw? 내가 뭘 던지고 있는 거지? You throw the ball. 공 던지잖아. 오케이. 그래서 너는 패스한다. You pass. 무엇을? The ball. 모르겠죠? 그다음에 너는 잡는다. You catch. 무엇을? The ball.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달린다? You run. 자, 우리는 그 책을 좋아한다? 우린 좋아한다? We like. 무엇을? The book.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요? 그렇죠. What
do you like? 너희들은 무엇을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We like the ball. 누가 그 책 좋아하니? Who likes the book? 그렇습니까? 누가 그 책 좋아합니까? Who likes the book? 우리가 좋아합니다. We like the book. 네, 우리는 걷는다. We walk. 애는 소리 안 납니다. We walk. 다음 그들은 웃는다. They laugh. 그다음에 그들이 찹니다. They kick. They kick what? The ball. They kick the ball. 다음 우리는 구입합니다. We buy. 무엇을? The book. Buy the boo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는 아니 숙제였나요 여기? 아니었죠? 여기는 수업이야. 자 지금까지 풀어본 문제 중에서 he나 she나 it이 뭐 한다는 문장이 하나도 없었죠? 그쵸? he나 she가 뭐 한다, 그가 책을 펼칩니다 이런 거 안 했고, 그녀가 웃습니다 한 적 없고, 뭐 그것이 달려갑니다 이런 거 한 적 없습니다. 그쵸? 그 이유는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쓸데없이 이러지 말고 앞만 길어봤자 뭐나 뭐로 뭐로 바꿨을 수 있는 거 he, she, it으로 바꿨을 수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3인칭 단수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스피커는 몇 인칭이죠? 스피커는 몇 인칭이랍니까? 1인칭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럼 리스너는 몇 인칭이랍니까? 리스너는 2인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듣고 있는 사람도 아닌 제3자를 보고 3인칭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한 명 있을 때 he, she, it. 그럼 3인칭 복수는 뭐죠? 3인칭 복수는 뭐예요? 비교. 3인칭 복수는 뭐다? 데이겠죠. 그쵸? 알겠습니까? 3인칭 복수는 뭐다? 데이. 1인칭 단수는 뭐예요? 1인칭 단수 아이죠. 그쵸? 1인칭 복수는 뭐였어요? 위죠. 그쵸? 그럼 2인칭 단수 유. 맞습니까? 너 유란 말이죠. 2인칭 복수 너희들 영어로 뭡니까? 유죠. 그쵸? 2인칭은 단복수가 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주인공이 I도 아니고 U도 아닌 것을 3인칭이라고 얘기한다. He, she, it, they가 뭐다? 3인칭이다. 그 중에서도 한 개일 경우에 He, she, it 같은 경우에 3인칭 단수라고 그러고, 무슨 시제를 표현하고 싶을 때 현재 시제, 어떤 팩트, 어떤 사실을 전달하고 싶을 때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데, 그때는 동사의 모양이 좀 짜증나게 신경 써야 된다. 여러분 뭐 통문장 할 때 많이 했던 것도 그렇죠. 그렇죠? S 안 써서 틀렸어. 이런 것들. 맞습니다. 그 뭐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자 지금 하는 거를 지금 배우게 될 것도 S를 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 배웠던 뭐하고 착각합니다. 앞에 S를 붙이는 규칙은 뭐에 무슨 형이었어? 명사의 복수형이었죠. 그쵸? 오케이. 지금은 명사의 복수형이 아니고 주어가 복수일 때 단수일 때 단수일 때 동사의 형태에다가 S나 ES를 붙이는 겁니다. 이건 거꾸로죠. 됐습니까? 오케이. 한 개일 때 하다시에다 한 개에다가 S를 붙이는 게 아니고요. 한 개일 때 뒤에 나오는 뭐뭐를 한다라는 말에 S를 붙이는 방법이고, 기본적으로는 뭐 붙이면 된다? 그래서 뭐가 뭐 된다? Walk가 walks. 됐습니까? 나는 걸어갑니다. I walk. 그녀는 걸어갑니다. She walks. 됐습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지만, 두가 들어있지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does가 들어있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글씨처럼 되어있는데요. 이것도 소리 규칙이네요. 그쵸? 네, 그래서, 무슨 소리, 얘는 무슨 소리나 무슨 소리, 쓰나, 즈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소리, 쓰죠. sh는 she, ch는 취.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이거 픽스니까 끝소리 뭐예요? 쓰. 그 다음에 O로 끝나는 경우 가다 go. 그는 갑니다. He goes. 이런 경우에는 뭘 붙인다?
ES. 그래서 무슨 소리? 쓰즈 쉬치. 그 다음에 옵니다. 쓰즈 쉬치와 오선이 끝나는 경우에는 소리가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벌써 쓰랑 비슷한 소리, S가 내는 소리랑 비슷한 소리니까 easy 라는 소리거든요. 그냥 쓰가 아니고 이 소리를 붙인 다음에 z, easy, watch z, goes 이것도 watch 보이네. watch 지켜보던데 watch is. 얘는 물론 손목시계 복수형이기도 하죠. 하지만 지켜보다의 단수형이기도 하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에는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 붙인다면 반대로 몸 플러스 Y는 몸 플러스 Y는 그냥 뭐 하면 된다? S만 붙이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공부하다 Study 그는 공부합니다 He studies. 오케이. 나는 머뭅니다 I stay. 그는 머뭅니다 He 그렇죠 stays. 됐습니다. 모음 플러스 Y니까 S만 붙이면 되겠죠.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have는 불규칙하게 have's가 아니고 has가 된다. He has, she has. 됐습니까? 뭐 문제가 나오네. 문제가 나오네. sing 하면 이제 sing. 뭐 하다? sing 하면 뭐 하다? 노래하다. 하다시죠. 난 노래합니다. I sing. 네가 노래합니다. You sing. 근데 어떤 학생이 노래를 하나 봐요. 스티난 한번 길어봤자 남학생이라면 he, 여학생이라면 she. 그래서 he or she sings 해야 되겠죠. he or she sings 하다시 s 붙였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노래합니다. students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그럼 they sing이죠. they sing. 아? 그래서 I sing, we sing, you sing, they sing. 수전체는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sing 한다. 하지만 he sings, she sings, it sings, it a bird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it이니까 it sings. a student 여학생이라면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she sings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 문제. 이 하다라는 말 앞에 he나 she나 it이 왔을 때의 형태를 쓰세요. 그 다음에 translate following sentences in English. 그는 간다, 그는 남는다, 그는 체급한다. 직영어 그렇죠. 맞습니까? 직영어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또 한 챕터가 끝이 났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연습 문제 풀이하겠죠? 몇 점 몇 점 연습이지?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practice 문제. 복습 시험 실시해 놓고요. 그 다음에 체크해 놓으면 좋고요. 다음 시간에 목요일날 필요할 거고요. 스타스 문제 풀어보는 단과 필요할게요. 수민이 피곤해? 응, 피곤해? 아, 참. 뭐지? 저거. 수행평가 뭐 얘기 나오고 있나? 아직 안 나왔나? 갖고 왔어? 벌써 쳤어? 뭐였는데? 단어? 그거는
혹시 그 단어는 혹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던가요? 저 어디서 봤죠, 그쵸? 그쵸? 누가 보여줬어요, 미리? 언놈이야. 언놈이 미리 보여줬어요. 반칙은요. 자, 이게 수행될까요? 아니요. 아, 이거 또? 아, 나한테 보내줘야 될 거? 아, 진짜. 하나 들었다. 다섯부터 냉장고 같은 거 붙일 수 있겠다. 빡빡하게 붙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시험 쳤죠? 그쵸? 잘 쳤나요? 잘 쳐야죠. 언제부터 준비했는데. 예, 네, 미리미리 얘기해줘야 됩니다. 톡으로라도 보내줘야 되나? 아니, 그걸 절대 싫어하죠. 참, 그리고 어제 성빈이 보니까 왜 중3 문법 문제를 풀어갖고 보냈어? 엄마가 풀어보래? 그러면. 아, 니가 안 한 거야? 했다고? 어제 보니까 신기하게. 어딨노? 이거 아니고, 뿅, 그 다음에 뿅 하고, 뿅 해서. 이거였나? 원이었나 투였나? 승빈이가 보냈던데. 혹시 어머니께서 풀어보신 건가? 네가 보낸 건 아니지? 어머니께서 풀어보신 건가? 선생님이 또 쓸데없는 걸 또 시작해가지고. 맨날 하는 짓이잖아. 익숙하잖아. 아, 또 우리 제 옷을 또 뭐 이상한 거 만들어갖고 또 폰으로 보낸다. 헤이. 그렇구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한다고 합디다. 다들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문제은행을 만드는데 나는 내가 만들어요. 공짜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하러 돈 들여서 문제은행을 만들어? 내가 만드는 거지. 그리고 큰 돈을 들였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학생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겠지. 투자를 했잖아. 이게 뭔 얘기하는 거냐면 문제은행이라는 게 있어. 문제은행. 학생들한테 앱을 깔라 그래. 무슨 앱을 깔아. 깔아. 그리고 뭐 깔아봤자 뭐 시험 문제 막 날라오겠지. 그치? 오늘 30문제, 50문제 푸는 거야. 너무 푸겠지. 폰으로 막 푸는 거야. 근데 그런 거 만들려고 하면 사실 엄청난 돈이 들거든. 공짜로 해주지 않을 거 아니야, 그거. 문제를 만드는 사람, 앱을 만드는 사람, 뭐 채점하는 그런 것들이 다 돈이 들 거 아니야. 근데 구글이라는 애들이 원래 공짜로만 잘 해주잖아. 메일도 공짜가. 구글에 보니까 뭐가 문서를 만드는 게 있더라고. 가만히 살펴봤더니 수빈이 괴롭게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 와, 공짜다. 무제한으로만 만들 수 있더라고. 진짜? 어쩌라고. 난 괴롭게 됐다. 무리겠군요. 그 다음에 분식 동사 이제 다 뗐나요? 다는 못 뗐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해야 될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hapter 3. 자, 일반동사 먼저 했고요. 여러분들의 교과서에서는 2과에서 일반동사라는 걸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챕터 3는 비동사예요. 1과에서 했던 거죠. 여러분들 교과서 1과에서.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에 대한 얘기를 했겠습니다. 뭐 간단한 얘기라서 금방 지나갑니다.
주어 뭐 수학 공식처럼 써 있네요. 주어 뭐 비동사 명사도 올 수 있고 비동사 뒤에는 명사 것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것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하고 수업했으니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비동사 뒤에 것이 올 때와 어떤이 올 때 비동사는 몇 가지 뜻이 있다고 옛날 선생님이 얘기했더라? 비동사는 뭐와 이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뜻이 될 수 있다? 있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뒤에 뭐나 뭐가 올 때 것이나 어떤이 왔을 때의 비동사의 뜻은 무슨 뜻? 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나 when에 대한 대답이 왔을 때는 이다가 아니고 무슨 뜻이다? 있다 라는 뜻이 된다. 그렇습니까? 그걸 이렇게 뭐 쓸데없이 수학 공식처럼 써놨는데 번역해줬어요. I am a student. 이런 거죠. I am a student. I am happy. 이런 것들. 나는 학생이다. 나는 행복하다. I am in my room. 어디에? 내 방 안에 있다. 그 다음에 The show is at 5. The show is at 5. 누가 뭐 한다? 쇼가 있다. At 5. 몇 시에? 5시에. 됐습니다. 그래서 비동사의 동료는 am, are, is가 있으며 각각 함께 쓰는 녀석이 다르다. 이거 다 아는 거죠. am은 I 하고 I am만 한다. 그 다음에 are는 you are, they are. 그 다음에 뭐 여기 하나 빠졌네요. 뭐? we are 이런 거 있죠. you are, we are, they are. 그 다음에 더 수전치 안 들어갔다 보니까 they니까 they are 한다. 알고 있던 사실이죠. 그 다음에 is는 3인칭 단수 현재하고만 논다. he is, she is, Jenny 안만 길어봤자 she is, it is, this is. this 안만 길어봤자 다시 나올 때는 it, my name 안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it is. 이 동사의 뜻, 두 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 이다. 두 번째, 첫 번째 뜻이 이다고요. 그 밑에 이는 있다란 뜻이겠죠. 맨날 여러분들한테 세뇌시켰던 얘기입니다. 이다란 뜻일 땐 뒤에 뭐가 온다? 것이나 뭐가 온다? 어떤. 그래서 어떤 것이다. 이건 어떻다. 라고 얘기한다. 뒤에 주어가 명사이다. 어떤 것이다. 그건 어떤 상태이다. 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동사 뒤에 오는 형용사나 명사를 자 이건 우리말에 없는 거예요.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얘기할 거니까 보호라고 하는데요. 이건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인데 왜 보호라 했냐? 보충 설명하는 어라는 뜻이다. 우리말에는 보호가 없어서 학생들한테 뭐가 보호다 자꾸 설명했는지 몰라서 그냥 나는 무슨시 덩어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하다시겠다 라고 했어요. 하다시겠다. happy 어떤입니까? happy 행복하니죠. 근데 be happy 하면 어떻다가 됩니까? 행복하다가 되죠. 근데 학교 선생님들인 학교 선생님들은 보호라는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나중에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뭐랑 뭐를 맨날 헷갈리냐? 보호랑 목적어랑 자꾸 헷갈려. 학생들이 그러니까 보호랑 목적어를 헷갈리는 이유는 둘 다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데 보호도 것일 수 있고 목적어도 것일 수 있죠. 둘 다 what에 대한 대답일 수 있고 둘 다 what에 대한 대답일 수 있기 때문에 얘랑 이게 어떤 거에다 미칠 것 같고 이게 뭐니? 보호인데 목적어라고 목적어인데 보호라고 헷갈리지 마시고 보호는 뭐가 뭐 됐을 때 것이 것이다 됐을 때 그 것을 보고 명사 보호라 합니다. 됐습니까? 뭐가 뭐 됐을 때 명사 보호라고? 것이 것이다 됐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뭐 됐을 때 어떤이 어떻다 됐을 때 그 어떤을 보고는 무슨 예를 보고는 명사 보호라고 했으니까 어떤이 어떻다 됐을 때는 무슨 보호라고 하겠어요? 그럼 명사 보호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호는 오직 형용사 명사만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번역하면 뭐만 뭐 만들 수 있다 어떤이란 말과 어떤 것이란 말이 뭐가 될 수 있다 모두 될 수 있고 어떻다도 될 수 있고 어떤 것이다 당연한 얘기를 풀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만 어떻다 될 수 있고 것만 것이다 될 수 있다.
그 말을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형용사와 명사만이 보호가 될 수 있다. 이거 막 끊어 읽기 많이 했죠? 한 앞에 누구는 나는 어떻다? 똑똑하다. It is a verb. 누구는 그것은 무엇이다? 공이다. You are a student. 너는 뭐다? 학생이다. 끊어 읽기 다 읽기 했죠. Steve is a, Steve는 뭐다? 선생님이다. He is very sad. 그는 어떻다? 그는 매우 슬프다. This computer is very good. 이 컴퓨터는 좋다. 매우 좋다. 오케이. 그래서 좀 쉬운 거부터 해보자. 어, 뭐? 우리랑 대답 듣고 싶어. 그쵸? 뭐라고 물을래? 그쵸? What is it? 이라고 묻죠? 그쵸? 그러니까 어 뭘이라는 what으로 물었으니까 형용사 보호예요, 명사 보호예요, 명사 보호죠, 그렇죠? 근데 I'm happy 이랬어요. 이거 갖고 싶으면 뭐라고 묻죠? 그렇죠? 뭐라 그래요? How are you? 안부 묻는 표현이죠. 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나는 행복해. I'm happy. 오, 잘 얘기했어요. 이 how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전에 무슨 시? 어찌시 얘기한 적 있죠? 그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찌시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어찌시라고 한 적 있죠? 근데 이 how하고 how are you 할 때 how는 다른 how예요. 그 말은 how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면 뭐도 how고 어떤도 하우고 뭐도 하우다? 어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줘? 이 둘 다 뭐다? 하우다. 됐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럴 거냐? How are you 할 때 하우를 보고는 의문, 뭐라 그러겠어? 의문, 형용사라고 하겠죠. 하지만 너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가 영어로 뭐죠? 어떻게? 아, 넌 가니? 그리고 학교로 to school. 빠졌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걸어가면 저는 학교 갑니다. I go to school. 걸어서 on foot. 자, 명사에 앞뒤 전치사 붙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에 대한 대답? 어떻게 걸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걸어서란 말은 걸어서 나야, 걸어서 간다야, 걸어서 학교로야. 걸어서 간다. 하다시 꾸며주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시다? 부사다. 됐습니까? 그래서 how do you, 내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 How do you go to school 할 때 how하고 how are you 할 때 how는 같은 how가 아니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얘는 어떻게 라는 어찌시고요. How are you 할 때 너는 어떤 상태이니? 됐습니까? 이때 의문 형용사라고 그러고 대답도 뭐를 사용한다? 형용사 보호. 됐습니까? I'm happy. 그럼 you are a student 했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기억상실증 걸렸는 모양이죠? 뭐라고 했어? What am I? 그렇죠? 제가 무엇입니까? What am I? 너 학생인데? You are a student. 그래서 얘는 형용사입니까? 명사입니까? 명사죠. 그렇죠? 그리고 Steve is a teacher. 내가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What is Steve? Steve 뭐하는 놈인데? What is Steve? What is he죠? He is a teacher. 그래서 꼭 무슨 보호? 명사 보호죠. 그러니까 He is very sad. Very sad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How is he죠? 그러니까 그의 안부는 어떤 상태니? How is he? 그는 매우 슬퍼합니다. He is very sad. 다음 This computer is very good. Very good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How? Is this computer? 이 컴퓨터 어떻습니까? How is this computer? It's very good. 그래서 이번에 줄 다 무슨 보호? 형용사 보호. 어떠니 어떻다? 매우 좋으니? 매우 좋다. 매우 슬프니? 매우 슬프다. 그래서 이 비동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비동사 이 뜻으로 이다 이다란 뜻으로 비동사가 이다와 있다란 뜻이 있다 했죠. 이다란 뜻일 때는 수학 공식에서 뭐하고 같은 역할이다? 등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다를 영어로 하면 뭐예요? 1 is 2.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원, 이거 숫자로 쓰면 원은 1이고 플러스는 더하기고 원이고 is가 이거죠. 됐습니까? 비 동사가 이다라는 뜻일 때는 등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다음 계속해서 있다, 있다란 뜻일 때는 뒤로 뒤에 있다란 뜻일 때는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when이나 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 온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그 녀석들을 얘기했죠. when이나 where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라고 한다? what시라고 부른다. I'm here. 누가 뭐한? 이거는 끊어 읽기가 다르죠. I'm happy는 누가 뭐 한다. 이다 이때는 동사의 덩어리를 만들고 그 뒤에 어떤이나 어떤 것을 보고 우리말에 없는 무슨어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하지만 I'm here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요? 저 여기 있어요. 뭐라고 묻겠어요? Where are you? 너 어딨니? Where are you? 그렇죠. 이 here는 어떤 것이다 된 것도 아니고 어떠니 어떻다 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수학고 이다란 뜻일 때는 뭐하고 똑같지만 등호랑 똑같지만 여기에 있는 녀석은 나는 곧 여기이다. 내가 여기입니까? 아니죠. 나는 여기이다가 아니고 난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I'm home at five. 그러니까 I'm home at 5 o'clock. 누가 뭐 한대요? 나는 집이답니까? 난 집에 있답니까? 그렇죠. 나는 있다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home은 명사로서는 집이란 뜻도 있지만 부사로서는 어디에? 집에란 뜻도 있다 했죠. 그럼 at 5 o'clock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저는 5시면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넌 5시에 어디에 있니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뭐 만들어서 앞으로 보내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면 돼? Where are you at 5 o'clock? 너 5시에 어디에 있니? Where are you at 5 o'clock? I'm home at 5 o'clock. 반대로 이 대답 듣고 싶어. 너 언제 집에 오니죠? 그렇죠? 그럼 뭐 만들어서 앞으로 보내고. When are you home? 하면 되겠죠. 넌몇 시에 집에 오니? When are you home? I'm home at 5 o'clock. 그래서 얘도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얘도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부 다 부사밖에 없고, 뭔가 어디에 있다? 집에 있다. 언제 있다? 5시에 있다. 5시에 이다가 아니고 5시에 있다죠. 어디에 이다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죠. 그렇습니까? 수민이는 어디 아파? 피곤해? 피곤해? 피곤하지, 그렇죠. 맨날 40분만 수업하면 되는데, 갑자기. 2시간 수업하려니까 머리가 무겁고. 그렇죠. 엄마는 또 아이고 시민이 고생한다 안 그렇습니까? 요즘 또 늦게 가니까 부모님들께서 뭘 하셔요? 아이고 우리 딸내미 고생한다 그렇습니까? 당연히 해야지 어느 쪽이야? 어? 아무 말씀도 안 해?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대화 좀 나누세요. 네 대화 나누고 있죠. 그렇죠? 중학생이 되어서 뭐 어떤 대화가 있나요? 제 기억에 남는 대화. 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 아니에요, 중학생이. 여러분들한테 좀큰 변화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수민이 부모님도 수민이 증인이 되게 아끼시죠. 보통 부모님하고 좀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보통 부모님하고 똑같아? 아니면 좀 우리 부모님들은 나한테 좀 쓸데없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모르겠다. 뭐 어떤 대화를 나눌라고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 뭐 중학생이 되어서 뭐가 힘들다고 이런 얘기 한적 있어요? 학교 가기가 힘들다. 수업이 힘들다. 그쵸, 그쵸. 국어 선생님 잘생겼다. 힘들다. 은어로 잘생길 수 있잖아. 아니, 미안합니다. 수학생이 잘생겼다. 영어생이 잘생겼다. 체육생이 잘생겼다. 아니, 무슨, 아저씨다. 아저씨다.
그분에 뭐 어떤 선생님 잘생겼다 없었나요? 멸종됐다. 우리 학교의 자신생 어떤 상태? 멸종 상태다.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학교 자신생 하나도 없어! 뭐 이런 얘기 했나요? 급식 더럽게 맛없어 이런 얘기 했나요? 맛있어졌다. 먹을만하다. 또 무슨 얘기 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에이, 뭐 얘기했잖아. 그럼 얘기해봐요. 저한테 수업 좀 빨리 맞춰주세요. 수업 좀 빨리 맞춰주세요. 뭐, 몇 번 안 나왔으니까. 수업이 힘듭니까? 숙제가 많다. 숙제야 늘 많았지. 숙제 너무 많다. 이런 숙제는 하지 맙시다. 입이 나오려고 그러고 있어 지금. 이런 숙제 하지 맙시다 뭐 이런 거. 녹음 숙제 뭐 이런 거 하지 맙시다. 해도 돼? 그래서? 네 맘대로 어차피 할 거잖아요 뭐 이런 분위기 그래. 그치. 우리는 학생이고 넌 선생이잖아. 원래 네 맘대로 할 거잖아. 아닙니다. 뭐 녹음 숙제가 큰 도움이 되었나요? 그냥 우르릉 하고 지나가서 뭘 힘든지도 모르겠어요. 얘기를 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You are in the box. 이상한 애네요. 누가 뭐한다? 너는 상자이답니까? 넌 상자 안에 있답니까? 그래서 넌 상자단 아니죠. 그러니까 이러면 큰일 납니다. You are in the box. 그렇죠? Where가 왔습니까? What이 왔습니까? 와시 왔죠. You are the box는 너는 뭐다? 넌 상자다. 그러니까 이거 얘를 보고 뭐라고 배웠더라? 얘를 보고 뭐? 먼치사? 전치사. 그렇습니까? 원래 뭐였던 녀석을? 와시였던 녀석을 지금은 뭐로 바꿔주고 있습니까? where로 바꿔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사 듣고 싶어. 내가 어디 있는 거지? 라고 묻겠죠. 그렇죠? 내가 어디 있는 거지? 라고 뭐라고 묻겠어요? where am I? 라고 묻겠죠. 그쵸? 내가 어디에 있는 거야? Where am I? 너 상자 안에 있잖아? You are in the box.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의 뜻은 있다야, 있다야, 상자 안에 있다. 끊어있게 할 때 이번에 여기서 다 끊겼기 때문에 Steve is in the bus. Steve가 어디에 있다? 버스 안에 있다. Steve is the bus. Steve는 뭐다? 버스다. 아니죠. 왜 타요 아니죠. 그러니까 타요 is the bus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the bus라는 대답 듣고 싶어. 스티브 귀찮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ere is he? He is in the bus. He is on the desk. 누가 뭐한다? 그는 있다. 어디에? 책상 위에. 그렇습니까? He is the desk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the computer is on your desk. 누가 뭐한다? 컴퓨터가 있다. 어디에? 네 책상 위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초등학교 4, 5, 6학년 동안 저랑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배들은 이거 막 가르쳐주면 와 신기해 처음 듣는 거야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르쳐보니까 다 아는 거고 또 한다 빨리 빨리 하면은 그렇죠? 선생님이 숙제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명사 비동사는 줄일 수 있다는 다음 시간에 맞습니다. 어 수민이 막 울라 그래. 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 풀이했고요. 이거는 방금 고친 거지.
숙제를 더 내면 그렇고 했는 것들 한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방금 숙제를 쓰니까 들어볼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 모르는 거 고백의 시간 모르는 거? 선배님 이거 모르는 거? 없습니까? 응? 다 알죠? 또 수민이는 몰랐던 거 In fact 밑에 거? Female?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 한다 했어 나머지 다 뒤집어 보자 시작 오케이 스쿼트 남성분담 모르겠다 다 한 다음에 그걸 딱 보면 안돼 뭔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거 누가 뜰까 For a short time 그렇죠 잠깐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오케이 그 다음에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 다음 dead 죽음 그럼 be dead 하면 be dead 저 어떤 의미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be dead 하고 같은 말 die 그렇죠 오케이 여기서 무슨 신데 기억, 그래도 기억이야, 기억, 기억력. 무슨 시예요, 기억, 기억력. 이름 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We left that. 떠나다, 하다시죠. 그래서, 그래서. Even. 모르겠다, even. 심지어, 그렇습니까? 뭐뭐조차도. 이왕, 물 딱방. 그 다음 여기서 인팩트 사실은 그럼 인팩트하고 같은 말 뭐죠? 액츄얼 그 다음 여기서 센스 구매자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네 여기서 선 태양 아니야 태양 아들이죠 뭐 그럼 반대말 뭐야 그 용어 뭔데? Daughter, D-A-U-G-H-T. 오케이, 그래서 forget이 뭡니까? Forget 있다죠. 반대 말은 뭐예요? Remember지 뭐. 됐습니까? Even 뭐라고요? 뭐뭐조차도. 그다음 female은 뭐? Amco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시 뒤집기 이게 뭐였더라? Even. 그다음에는 forget. 그럼 얘는 female, 반대말은 male. 그래서 happen, memory, dead. 그 다음에 for a short time. 이렇게. 이 중에 모르는 거 고백의 시간 조금 이따 까만하지 마시고요. 뭐가 있나요? In addition. 또 bone 또 없어? 또 오케이 이거 봅시다
먼저 닉네임 발음? 딱밤 한대야. 장시식의 얘기보다 딱밤이야. 그래서 싼데 슬픔 땀 살다 머물다 그다음에 또는 딸땀 happiness 행복 땀 carry away 가져가다 가진다이다. 그래서 보는 보는 뭐예요? 보는 항상 뼈죠 뼈. 맞습니까? 그러면 one of her bones 뭐예요? one of her bones. One of her, 그녀의 뼈중 하나. 그니까, one of her bones. 그 다음에, remember 반대말은 뭐였더라? forget. 그니까, 그 다음에, in addition의 뜻은 아는 사람? 오케이, 게다가죠, 게다가. in addition, 게다가. 오케이, in addition이 들어있는 예문. 패션, exercise can help you sleep better at night. 게다가 누가 뭐할수 있다? exercise가 can help 할수 있다. help A 하다시네요. 누가 뭐 하는 것을 you sleep better at night.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의 장점을 쭉 설명하다가 exercise의 장점을 쭉 설명하다가 막판에 뭐 하고 싶을 때 뭔가를 덧붙이고 싶을 때 그렇습니까? 아 맞다. 참 이거 깜빡했다 할때뭐 쓴다? In addition. 맞습니까? 선생님이 숙제 낼 때도 그렇죠. 선생님이 숙제 낼때 맨날 in addition 하잖아. 아, 맞다. 이것도 해야 되고. 아, 이것도 중요하고. 아, 저것도 중요한 걸? 아,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이러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은 답을 배웠다. 그쵸. 나, 압니다. 선생님이 영어 수업이 빡센 건 알아요. 근데 왜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이런 빡센 수업을 할까요? 몰라줄 줄 이게 왜 빡세게 하는 거야? 왜 빡세게 한대요?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말해보세요. 영어는 고등학교 전부터 얘기했어. 고등학교 때 오래 공부할 시간 없어. 알겠습니까? 중학교 때다 끝내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려운 수학도 해야 되고요. 어려운 한국사도 해야 되고요. 그쵸? 어려운 사회도 해야 되고요. 어려운 경제도 해야 되고, 어려운 대외국어도 해야 되고요. 어려운 국어 되게 어려워.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 시간 많이 쓰면 고등학교 때 많이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지금 끝내놔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뭘잘 모르죠. 그쵸? 아, 영어가 식어졌대. 별로 안 해도 되겠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뭐했고요? 고등학교 뭘 했고요? 난 중1이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빡세게 하는 이유를 요만큼만 알아주세요. 알겠습니까?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야. 몰라. 난 지금 힘들어 죽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오케이.